잘 돼야 될 텐데. 이혼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어. 미친 거 아니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눈 보고 얘기하라고요. 말 똑바로 안 해? 그 악마들이잖아, 악마들. 별걸 그냥 시즌2 별구가 이혼됐다. 다음 주부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영 씨가 인생에서 딱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경험을 또 했대요. 뭐야 또? 아니 왜들 이렇게 뭘 그렇게 해? 그러니까 첫 경험이자 마지막 경험이죠 이게. 그런 게 있어? 이거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경험. 이게 뭐야? 저 뭐, 인생 끝이지 뭐. 자 우리 지영 씨가 어떤 경험을 했?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미안하. 아 진짜. 어디야? 외환아, 어디 왔어? 다 아까 도착했지? 잠깐만 있어, 나 보여? 보여? 여기야, 뭐야? 여기 어디 보여? 들어가 왼쪽. 누구? 참 부를 애들도 많아. 맨날 누구 기다려. 에이. 천함. 간만이구나. 솔직히 3시 먹은 건 간만이지. 아, 아이씨. 3시 안 한다, 나. 이 사람도 지금 가정을 돌봐야 돼. 오빠, 뭐, 언제쯤 얘기야? 적당히 해, 그냥. 너가 잘하는 말 있잖아. 아니, 그래, 그 얘기를. 오래 기다렸어? 당연히 누나 일찍 일찍 오는 거 몰라? 딱 좋아. 전형적인 남매의 모습이죠. 어디 가게? 있어. 30분. 나 여기 몰라. 나 여기 처음 와봤어. 예. 어딘데? 뭐 먹을 건데? 아, 있어. 가보면 알아. 이것도 있어. 맨날 그랬어. 너 성공하는 거 못 봤어. 그래. 여기야, 여기. 떡볶이? 안녕하세요, 형님. 집에서 내 포션 되는 거 아니야? 예, 안녕하세요. 나도 떡볶이 좋아합니다. 뭐 요즘 어때? 삶이 뭐 괜찮나? 아, 재밌지, 난. 좀 추리해진 것 같다. 아니야. 너무 잘 놀아가지고 그래, 내일. 형은? 연락해? 모르지. 아, 이게 뭐야. 원래 여자는 혼자 살아도 나이 들수록 남자는 혼자 살면 그렇게 된다? 독거노인. 아, 듣는 독거노인들 힘드네. 저기, 사전어른 때때라. 어머님은? 완전 노하셨을 것 같은데. 아, 얼마나 걱정되시겠어. 아들도 나갔지. 야, 그래도 우리 어머니 나갔는데 어머니. 누나는 부산에서 클럽 갔지. 거의 뭐 개판 5분 전이지. 그런 게 짜증 난다고. 아 웃기니까 우냐? 아, 솔직히. 뭐, 가만히 있을 때도 많고. 말도 못 알아듣고. 그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 어디 있어? 가족끼리. 아 우리 편이야 형. 누구 편이 아니라. 남자는 다 같은 편이야. 아유 고마워라. 내가 뭐 잘못했어? 이거 단무지 좀 더 주세요. 단무지가 맛있긴 한 것 같아. 집에서 제일 잘해. 영어 뱁시입니다. 여기 뭘 넣게 돼? 뭐하지? 어? 뭐하지? 어디 갈 건데? 집에 갈 거지 너? 아니야. 완전 재밌어서 죽을지도 몰라. 진짜? 좋아, 믿어보겠어. 요즘 핫한 곳? 핫하다고 할 순 없는데 필요해, 나. 여기 왜? 사회복지관? 어? 여기서 뭐 해? 봉사활동 온 거냐? 아니야. 혹시 너 하는 그 봉사활동 거기냐? 아니야, 이거는 그래도 예약을 몇 번 안 받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약.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어? 로비, 아이고야. 화면을 보니까 좀 당황스럽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곳이 임종체험이라고 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체험하는 공간이에요. 아, 제대로 왔네. 야, 쟤는 뭐야? 태안이 쟤는 뭘 저런 걸 했냐? 아니, 동생이 왜 누나를 보내? 왜 들어갔을까요, 태안 씨가? 이제 좀 자신을 좀 돌아봐라. 서로의 문제점들을 좀 서로가 좀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게. 뭐 이런 뜻 아니겠어. 처남이 속이 깊어. 자, 죽음이 우리가 이렇게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저는 약간 늘 죽음을 좀 가까이에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왜요? 그냥 어릴 때 약간 좀 아팠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무슨 병인지 고칠 수 없을 병일 것 같다. 그래서 약간 불치병 막 이러면서 어릴 때는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거든요. 언제 죽음이 날 찾아올지 모르니까 오늘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드는 것 같긴 한데. 나 저 얘기 들었었어. 어릴 때 엄청 아팠었다. 아, 진짜? 그런데 우리 김지영님이 갑자기 이렇게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가족 중 누가 가장 슬퍼할까요? 가장 슬퍼하는 건 아직 부모님이 아니실까. 부모님이? 예. 사실 뭐 지금은 남편과 지금 별거 기간 중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아무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다음으로 슬퍼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보고요. 일단 아이는 막연히 잘 모르는 가슴 아픔일 것 같아요. 오늘 만약 그 김정님이 이제 죽는다면 남편한 고마운 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사실 남편이 생각보다 저보다 되게 애교도 많고 되게 자상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다 못 받아준 것 같아요. 난 그게 더 이상해. 왜? 알면서 왜 안 받아주는 거야? 알면서 그런 게 있어요. 형이 이러니까. 네. 안 받아줘서 내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안 하겠네. 아니, 7월까지 있는데 왜 7호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이현님은. 자, 잠깐 한번 3분 정도 이제 명상을 해보겠는데 내가 저렇게 장례식을 치른다면 어떻게 될까? 자, 생각을 해보고 눈을 감아볼까요? 갑작스런 사고사로 김지영 씨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신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몰려옵니다. 장례식에 온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 가족, 동생, 남편, 아들, 친구들. 주변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안타깝다고. 하객 중에서 가장
하객 중에서 가장 슬퍼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들입니다. 그 중에 누가 가장 슬피 울고 있습니까? 아들입니다. 1등 예능 이채널.